검찰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법 앞에 많이 평등하다는 것을 증명하십시오. 우리는 언젠가부터 사법정의를 외쳐왔습니다. 국정농단 사건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조작 사건을 보며 돈 앞에, 아니 삼성 앞에 정부와 사회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음을 직시하면서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. 법은 약속입니다. 모두에게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키자고 한 약속입니다. 돈이 많던 적던 부모가 누구이건 간에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 것이 당연합니다. 법 위에 돈이 있고 그 위에 삼성이 있는 것입니까? 지난 30일 현장을 찾은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에 경제주와 일부 언론사는 엄청난 보도량으로 화답했습니다.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갈 길이 멀다, 멈추면 미래가 없다 라는 발언을 강조하며 검찰의 기소가 기업 경영을 방해하고 국민 경제를 뒤흔들 것이라며 본질을 보도했습니다. 검찰에게 묻습니다. 법은 만명에게만 평등합니까? 기업 경영과 사법정의 중 어떤 것이 먼저입니까?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역시 갈 길이 멉니다. 그 와중에 멈추기까지 하면 미래는 없습니다. 검찰은 상식의 눈으로 판단하길 바랍니다. 검찰의 이재용 부회장 기소는 그동안의 수많은 유전무죄의 사례를 딛고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비로소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. 부디 이 기회를 낭비하지 않길 바랍니다.